그러면 액션 라벨 커멘터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되게 멋지게 훌륭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GitHub 액션 봇이 이제 자동으로 누가 라벨만 해놓으면 답장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 형태로 이제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라벨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장도 해주고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예를 들면 제가 invalid라는 태그를 달았을 때, 아, 이런 템플릿을 따라서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 못 봐요라고 하고 이 이슈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 actions 라벨 커멘터라는 걸로 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마켓플레이스에 가는 그 링크거든요. 아니네요. 리파지털이네요. 리파지토리로 바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부터 보실게요. 마켓플레이스에 보면 아 라벨 커멘터라는 이름의 GitHub 액션이고 컨트리뷰터는 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쭉쭉쭉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부터 살펴볼게요. 워크플로우 세팅과 액션 세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두 가지 파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에서 YAML 파일,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YAML 파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액션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세팅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이거는 워크플로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GitHub 그 폴더 안에 이런 형태의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파일 두 개만 있으면 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꽤 재밌는 것 같죠? 여러분도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나 이 커스텀 액션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쪽 리파지토리에 가셔서 코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드미도 너무너무 잘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만드신 것 같아서 빨리 써보고 싶네요. 저희도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우선은 라벨 커멘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YAML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라벨 커멘터 라벨을 YAML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코드로 돌아와서 액션즈 탭에 간 다음에 액션즈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폴더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슈 라벨링이니까 뭐 이슈 라벨링 닷 YAML 아까 그냥 긁어온 거 그대로예요. 이 야물의 이름은 요거고, 요런 때 돌아가면 되고, 잡은 요거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커스텀 액션의 이름은 요거다. 쉽죠? 그러면 제가 메인 브랜치에 지금 바로 넣을 수 없으니 여기다가 라벨링 야물 add 해줄게요. 이 야물을 추가해서 물론 리뷰어가 필요하겠죠? 풀리캐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풀리캐스트를 하기 전에 저 컨피그 파일도 해야 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YAML 계속 여태까지 GitHub 액션 할때 YAML 파일만 넣었었는데 그 워크플로우 안에 근데 워크플로우가 아니라 이 컨피그 파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컨피그 파일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가서 아까 add 라벨링 야물이었죠? 여기에서 지금은 워크플로우 안에 들어왔지만 닷 GitHub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리드미에 써 있었어요. 저왜 자꾸 이거 누르죠? add 파일에서 create new 파일 누르고 여기다가 네, 라벨 커멘터 컨피그라는 이름으로 넣어줄게요. 대충 내용을 보면 뭐 invalid 태그는 이렇게 해라, forum 태그는 이렇게 해라, want fix는 이렇게 해라, duplicate 태그는 이렇게 해라, good first issue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냥 선언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아까 동일한 브랜치에 커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에 하나의 PR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PR을 가보면 지금 이 PR에 대해서 열심히 GitHub 스테터스 체크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돌아가는 동안 저는 승인을 빨리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정책이 들어가니까 까다롭죠?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메인 브랜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와, 어느새 제가 승인을 하자마자 이게 다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한 명의 어프로브도 끝났고 체크도 전부 다 통과했기 때문에 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아까 그 해커톤에 나왔던 하이라이트 됐던 라벨링 기능을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빨리빨리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로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기존 이슈 탭으로 가서 딱 보니까 요거 폰트가 작은 것 같은데 키워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이 본인이 PR을 내서, 그러니까 저희 엔지니어링이 하지 않아도 본인이 PR을 내서 쉽게 할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 처음에 해보기에 시도하기에 괜찮을 수준의 쉬운 문제예요라고 라벨링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처럼 뭐네 쉬운 문제이니 뭐 누구나 도전하세요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고 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봇을 이용해서 자동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봇이 이걸 자동으로 달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기다리니까 이제 GitHub 액션 봇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 대신 답변 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 답변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면, GitHub 액션으로 가시면 이 라벨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good first issue라는 태그를 제가 달았을 때, 이 id 라벨링 그 YAML 파일이 실행된 화면을 볼수 있고,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봇이 저 대신해서 그 이슈에다가 답변을 달아준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죠.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답변을 달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피그 파일에서 아까 저희가 설정을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그 first issue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다른 것도 해볼까요? 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고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라벨로 want to fix라는 라벨을 달아볼게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고칠 수 없다는 내용의 라벨을 제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itHub 액션 봇이 또 나와서 이제 아까 저희가 선언해 놓았던 오토라벨링이라는 이슈 라벨링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액션이 나타나서 이제 뭔가를 수행을 하겠죠. 아, 이게 저희가 지금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올려줘서 고맙긴 고마워요. 라고 답변을 받고 또뭘 했냐면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이슈를 닫았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슈에 라벨을 달아주는 거 이상으로 해서 지금 이슈를 닫은 거거든요. 분명 이 이슈가 오픈 상태였는데 제가 다시 이슈 리스트로 가게 되면 아까 그 이슈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닫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드로 가서 아까 그 컴피그 파일로 다시 가보실게요. 그 컴피그 파일을 가시면 아까 want fix라는 태그를 썼었는데 그 want fix라는 태그에 뭐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요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디에다가 요런 내용으로 커멘트를 달고 그리고 그 커멘트를 닫은 뒤에 이 이슈를 닫는 액션을 해라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아마 커스텀으로 태그를 만들고 그리고 그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이 컴피그에 수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한번 해볼게요. 또 이런 건또 해봐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한국어로 진행하는 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써봅시다. action 짱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달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액션은 참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모티콘도 넣어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액션 짱 추가라고 해서 커스텀 컨피그 해가지고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R이 지금 요청이 또갈 텐데 저는 또 어느 때와 같이
유저점 3번을 리뷰어를 넣고 PR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선언되어 있던 라벨 이외에 제가 지금 만들었던 액션장이라는 라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액션장이라는 라벨이 어떻게 되는지 이슈 탭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액션장 추가를 열고 제가 여기다가 승인 리뷰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스테터스 체크가 전부 다 성공한 뒤에 이게 머지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보실게요. 네, 여러분, 모든 스테터스가 성공하고 아까 저희가 했던 승인 태그도 자동으로 깃허브에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걸 머지해서 액션장이라는 컨피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메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아싸 1등 이거 말고 액션 재밌네요. 꿀잼. 이게 조금 호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라벨을 만들 텐데, 지금 기존에 저희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라벨에서는 저희가 만든 게 없잖아요. 저기다 추가해 줘야 돼요. 액션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크리에이트 하고, 색상은 뭐, 하늘색 괜찮네요. 색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장이라는 라벨을 만들었고, 그 라벨을 여기 이슈에다가 제가 붙였어요. 붙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제가 수동으로 넣었던 그 메시지가 답변으로 나오겠죠? 깃허브에 자동으로. 그리고 제가 컨피그에서 액션 땡땡 클로즈를 했으면 아마 답글을 걸어주는 거그 이상으로 이 이슈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피그를 되게 쉽게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글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커스텀 액션도 여러 개 이제 사용해 보시고 손에 익숙해지실 때쯤 아마 그 커스텀 액션을 본인의 손으로 만드시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해 봤는데요. 일단 1번은 브랜치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이제 데모로 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과 이슈를 어떻게 라벨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깃허브 해커톤에서 나왔던 하이라이트 되었던 이제 재밌는 액션도 저랑 같이 만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커스텀 액션을 가지고 와서 저희의 입맛대로, 그러니까 컨피그 파일도 좀 보고 뭐 바꿔보는 것도 되게 재밌으셨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네 개의 에피소드 전부 다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